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시의 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던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의 이름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이분은 인근 도로공사의 현장에서 감리 책임자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날 김영수 씨가 우연히 차로 이 도로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흔히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30대로 보이는 그리고 사냥꾼 복장을 한좀 특이해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을 들고 있었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한 여성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김영수 씨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있던 그곳에 남성 한 명은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많이 놀랬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이 총을 들고 있던 두 남자가 김영수 씨의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차를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대로 속도를 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막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김영수 씨가 실제로 총을 맞게 됩니다. 목과 팔에 총상을 입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수 없는 이런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영수 씨는 인근에 있던 사무실로 향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빠르게 경찰에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아주 사소한 동기로 인해서 벌어진 범행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앞선 김영수 씨의 경찰 신고 다음 날인 1999년 1월 20일 뉴스와 신문에 보도된 하나의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20일에 뉴스와 신문에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이 일제히 보도가 됩니다. 신혼여행 중이었던 부부가 총에 맞아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혼부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내에서 총에 맞아서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28세의 남편 김우정 씨, 그리고 27세의 아내 장일량 씨였습니다. 전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온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이들의 개인사가 알려졌는데 이 부부가 이틀 전에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7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살, 2살의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식을 미루고 미루고 아이만 계속 키웠던 거죠. 결혼식을 7년 만에 올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신혼여행을 왔던 거예요. 정말 그토록 기다려왔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었는데 이런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오늘 사건의 실제 현장이에요. 이 부부의 차량과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위치는 삼척시 노곡면 문희재라는 그 비포장 도로의 언덕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이 됐던 거는 이 아내와 아내의 외삼촌과 했었던 통화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내의 외삼촌이 삼척 인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신혼여행 온 김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자 이런 어떤 일정을 잡았던 거예요. 19일 오후 3시경에 아내가 이 외삼촌에게 전화를 겁니다. 삼척 시내 도착했어요, 삼촌.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댁을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봤었다고 해요. 당시의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부부는 외삼촌 댁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이 차는 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냥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길 위에 쓰러져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 뒤쪽, 그리고 아내는 목이랑 가슴 부위에 총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장소 자체가 외딴 산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들을 찍었다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 사건을 빠르게 인지를 했던 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김영수 씨의 목격과 신고 덕분이었던 거죠. 당시의 보도를 보면 이 목격자가 범행을 목격한 시각, 그 시간이 오후 4시 10분경이었어요. 범인들이 멀리 못 갔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그 도주로, 얘네들이 도주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도주로 앞과 뒤에다가 빠르게 검문소를 세워요. 이 사건 현장에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려면은 검문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경찰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 검문소에 범인의 차량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서 도주해버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인이 두 명의 남자, 이 목격자가 범인이 두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범인은 두 명의 남자일 것이다 라는 이 목격 진술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경찰이 범인이 두 사람이었다는 이 목격자 진술에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 두 범인들은 이미 자기를 본 목격자가 있어서 둘이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흩어져서 도주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은 계속해서 두 명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당시에 총을 쐈던 주범은 차량을 이용했었고요. 옆에 있었던 공범은 산을 내려가서 버스를 이용해서 도주를 합니다. 이 판단이 정확히 경찰의 허를 찔렀던 거예요. 경찰이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만 집중 검문하는 동안 진짜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목격자가 차량의 종류를 헷갈렸던 겁니다. 당시에 이 범인들이 탔던 차량이 현대 엑센트였대요. 그런데 목격자는 생각을 해보면 막 총격을 당하면서 정신없이 막 도망을 치고 있었잖아요.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을 하고 놀란 마음을 가지고 막 나를 공격하는 그 살인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 보니까 범인들의 차량을 SUV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경찰에다가 범인들의 차량을 SUV라고 진술을 했고 경찰은 SUV 차량, 두 명의 남성 여기에 집중을 해서 범인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거예요. 자, 목격자의 착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범인을 놓친 1차적인 책임은 검문을 소홀히 했던 경찰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봤다, 우리의 범행 사실을 들켰다라는 거를 범인들은 알고 있을 거고 얘네들이 분명히 머리를 써서 둘이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 두 명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시에 그곳이 차량 통행이 적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검문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다 배제가 되고 단편적으로 검문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1월 21일에 강원경찰청과 삼척경찰서에서 합동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도 불분명했고 그리고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수사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 김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얻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어이가 없는 거는 경찰이 어떤 소득이 없으니까 목격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격자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목격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범인들에게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진술을 해줬더니 총상도 있는데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김 씨는 막 진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경찰의 헛발질이 계속되면서 사건은 자칫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KBS 사건 25시에 공개 수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갔어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경찰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죠.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건에 공범이 있었잖아요.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남성이 지인하고 술을 먹다가 취해서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인들은 항상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제보를 확보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이 수원의 모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새벽 1시 공범이었던 33세의 한준이 그리고 같은 날 새벽 6시에는 36세의 주범 정영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해요.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었습니다.
주범 정형구,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강도 강간 등 전과 6범이었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공범 한준이도 절도 등 전과 5범의 전과자였습니다. 그들이 진술했던 그날의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범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1996년에 주범 정형구가 운영하던 팔도강산이라는 술집의 사장과 직원으로 처음 만나요. 그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이 술집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분 전환도 할 겸 했던 게 사냥이었습니다. 그날도 꿩사냥을 두 사람이서 꿩사냥을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꿩사냥을 가던 길에 문희재의 비포장 도로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이 부부의 그랜저 차량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부부의 차량은 범인들의 악센트 차량보다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추월을 해서 앞질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앞에서 차가 달리면 흙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앞차가 좀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추월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두 차량 간의 묘한 기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부의 차량이 추월을 하면서 흙먼지가 들어오니까 범인들이 열받아서 자기들도 추월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젊은 것들이 나 무시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5분 동안 계속 추월 경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차량이 창문을 열고 막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다툼 이후에 부부의 차량이 속도를 내서 앞서가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조수석에 있었던 주범 정형구가 화를 못 참고 이 뒷좌석에 있는 그 사냥하려고 챙겼던 총을 꺼내서 발포한 거예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15m 앞에 있었던 부부의 차량을 향해 두 발을 쐈는데요. 하필이면 그 중에 한 발이 남편의 뒤통수를 정확히 맞히고 맙니다. 나머지 한 발은 트렁크를 맞췄다고 해요. 총격을 당했던 남편은 그대로 고꾸라졌고요. 차량은 멈춥니다. 아내가 엄청 놀랐겠죠. 쓰러진 남편을 차량 밖으로 막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범인들이 차량을 세우고 부부를 향해 다가와요. 이 아내가 범인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병원에 옮겨달라고. 근데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해서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총을 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아내를 향해서까지 총을 쏩니다. 주범 정영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아내를 밀쳐놓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부부를 살해한 범인들은 목격자를 놓쳤고요. 급히 도주를 합니다.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을 하려고 차량을 막 뒤져서 현금이랑 지갑을 챙겨요. 그리고 1.2km 떨어진 곳에다가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도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강도로 인한 사건으로 위장할 수 있을까? 검문을 통과한 주범 정영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동해경찰서 부곡파출소에 범행에 쓰인 엽총을 반납합니다. 이 엽총은 평소에는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보관을 하다가 사냥을 갈 때 인수를 하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사냥이 끝나면 인근에 있는 그냥 아무 경찰서나 파출소에다가 맡기면 됐었다고 해요. 정영구는 한준이에게 수원으로 돌아가라고 했고요. 자신은 며칠 동안 이 동해안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행적을 분리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범인의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침착하고 치밀하게 행동한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들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하고 잠적해 있다가 검거가 됩니다. 당시에 이 범인들의 신상 그리고 범행 동기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뭐였냐면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건들을 좀 떠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비판 여론이 거셌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미 이 범인들이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잖아요. 전과 5범, 6범 이런 애들인데 그런 범죄자들한테, 그런 전과자들한테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를 허가해줬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들고 그냥 가서 기분 나쁘면 쏴. 그냥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두 사람은 법정에 섰습니다. 끔찍한 범행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1심과 2심 모두 주범 정형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요. 한준이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소한 이유로 두 명을 잇따라 사살하고 목격자에게까지 총을 쏴서 중상을 입힌 뒤에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 말고는 적용할 수 있는 형이 없다고 밝혔어요. 2000년에 대법원 또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됩니다. 정영구는 현재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고요. 공범이었던 한준희는 2005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에 유가족은 범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법원이 이 부부의 두 딸에게 정영구와 한준희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정영구는 가진 게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잊혀진 정영구가 올해 2022년 7월에 뜬금없이 언론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천 부모 살해 사건 피고인 윤 씨가 2019년 2월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보조 참가를 신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나선 거죠.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다. 사형제는 형벌의 본질이 사회 발전에 따라 응보에서 교화로 옮겨가는 추세와도 맞지가 않고 그 범죄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라면서 폐지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요구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럼에도 정영구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23년째 복역 중이거든요. 아마도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죄값 치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가석방되는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형수고요. 아직 죗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피해보상금 1억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할 일이 많죠. 지금 남아있는 그 아이들은 2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격과 상처가 이 두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잊지 못할 아픈 상처로 남았을 것 같은데 정작 죄 지은 사람은 나올 궁리만 하고 있네요. 아직 본인이 치러야 할 죗값이 셀 수 없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믿기 힘든 하나의 거짓말 같은 우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의 30년 경력 베테랑 박 형사가 동료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게 돼요.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일이 바쁜 와중에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일이 너무 바빠서 발인 날짜를 착각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미 발인이 모두 끝나버려서 해당 호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다시 경찰서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그때 이 장례식장에 있었던 전광판에 시선이 꽂혀요. 장례식장의 전광판을 보면 고인들의 장례실 위치와 성함 그리고 상주의 이름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서 아주 낯익은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이 박 형사는 곧바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봤더니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그 할머니의 유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할머니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는 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본 할머니를 부검하자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할머니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사건이 또 다른 미제 사건과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미제 사건은 당시에 이 형사와 팀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요. 박 팀장은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울주 움막 살인 사건입니다. 박 형사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6월이었어요. 파출소에 어떤 남성이 한 명 찾아왔어요. 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울주군의 한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과 지구의 관계, 그리고 뭐 꽃과 나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했다는 뭐 강우량의 수치, 이런 뭔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든 이런 말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좀 넋두리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이 남성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앞서서 워낙에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던 사람, 뭔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뭐 살인에 대한 거, 뭐 내가 살인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 형사는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가 왜 파출소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사고를 쳤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인사발령이 조금 꼬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울산 중부경찰서 강력팀장이었는데 이제 울주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동이 결정이 되면서 이 울주경찰서의 형사보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30년 동안 형사로 복무한 이 경찰에게는 되게 이례적인 조치였는데 이 박 형사님이 지금 와서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이건 정말 운명적인 인사이동이었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주장했던 이 남성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43세의 작가 지망생 허 씨였습니다. 박 형사는 허 씨를 상대하던 순경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순경이 허 씨가 툭하면 파출소에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한다. 이 사람 파출소 유명 인사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결해달라고만 한다. 거의 뭐 이 허 씨가 이 파출소에선 그냥 좀 기피 대상이었다고 해요. 아, 또 왔네. 약간 이런 존재였던 거죠. 박 형사는 허 씨를 담당했던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돌려보내세요. 수사도 했고 혐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죠. 박 형사는 허 씨를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단둘이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허 씨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냥 잠깐 보면. 근데 자세히 들어보고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얘기가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냥 듣는 사람이 정신이 빠질 것 같은? 멍해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허 씨의 이야기는 수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정작 살인에 관해서,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살인,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태도가 진짜 이상하죠.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살인을 자백을 해놓고 물어보면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 박 형사님이 헛수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 또 이 허 씨가 박 형사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쯤 되면 좀 짜증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이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또 피했다가 간다고 하니까 다시 붙들고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뭔가를 느껴요. 이 박 형사가 허 씨의 눈빛을 딱 보고 수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허 씨의 눈이 평소에는 이렇게 멍했다가 순식간에 광기 어린 눈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막 장황하게 횡설수설을 하다가도 내가 2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차치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왔던 그 말들 때문에 박 형사는 허 씨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 사람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제 일어나면서 박 형사가 허 씨에게 혹시 마음 안 좋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해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허 씨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은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2012년에 발생해서 미제로, 당시에는 미제로 남아있었던 울주 움막 살인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2012년 6월 19일 오후에 울주군 무도산 인근 움막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이 움막을 찾아왔던 인근 주민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연 거예요. 근데 그 틈 안으로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틈 안에 방이 있었는데 이 방 한가운데 이불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 완전히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어요.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였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사건이 왜 미제로 남았었냐? 범행 동기나 물증 이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집안에 뭐 특별히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뭐 주변 탐문을 해봐도 용의자는 특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까 CCTV도 없었어요.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전후로 비가 되게 많이 왔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흔적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렸던 거죠. 사망한 피해자는 울주군 무도산 기슭 움막에 혼자 살던 71세의 김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김씨가 18년 전에 울산의 한 서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박 형사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그 사건을 담당했었던 거죠. 본인이 직접 담당했었던 사건이다 보니 김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허씨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씨가 박 형사의 명함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막 늦은 밤에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막 설명합니다. 몇 시간 동안. 진짜 심지어는 변이 안 나온다는 연락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박 형사가 집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줄 정도로 자주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었다고 해요. 박 형사는 노력했습니다. 이 허씨만의 그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허씨와 계속해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박 형사가 이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합니다. 4년제 국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고 해요. 글재주가 되게 좋았대요. 본인의 말로는. 그래서 자기 글들을 다 보관을 하면서 국내 유명 일간지 그리고 지방지 등이 개최하는 신춘문예에 수차례 소설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입상은 하지 못했어요. 자, 앞서 제가 허씨를 작가 지망생으로 소개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를 수정해야겠다.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부족한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씨는 좀 달랐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막 항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 신문사에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해요. 왜 나를 안 뽑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지역 문학에선 그냥 진상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허씨는 박 형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 살인, 물어보기만 하면 피했던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박 형사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허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기였어요. 자, 근데 허씨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내가 썼던 도구나 옷 같은 건 그냥 다 버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박 형사가 야, 너가 진짜 살인범이면 사건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허씨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다음날 만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허씨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무슨 날이 된 것도 아닌데 뭔가 격식을 차리듯이 이렇게 양복을 빼입고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박 형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허씨의 동의를 얻고 동행의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허씨에게 사건 현장까지 직접 길 안내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박 형사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정확히 어떤 둔기를 썼어? 여기 갈림길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갔어? 근데 그때마다 허씨의 대답은 실제 사건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100%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수사 내용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 박 형사가 틀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도 정답을 찾아갑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다가 허 씨가 어떤 폐허를 가리켜요. 그 뒤에 하고 저 어디라고? 여기 이 집입니다. 어느 이 집이요? 집에 여기 집이 있었나? 예, 여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이 움막은 당시에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밤에 저를 보고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 결심을 하고 그 둔기를 쳤습니다. 둔기는 갖고 왔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서 범행이 벌어진 순간들을 재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둔기, 그리고 어디를 가격했는지 그 부위, 거기부터 범행 순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 복부를 발로 밟았던 거, 그리고 범행 이후에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서 이불을 덮어놓고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폐허가 된 현장에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허 씨의 진술은 일관됐고요.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말들을 줄줄줄줄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 형사는 현장에서 진술을 확보해서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근데 허 씨가 뜬금없이 저 예전에 살던 집 있는데 거기 좀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집에 가자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뒤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도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범행 시기는 움막 살인 사건 시신이 발견되기 네달 전인 2012년 2월이었습니다. 허 씨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한 할머니를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내려쳐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범행 동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꾸 머릿속에서 옆집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너가 이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박 형사가 곧바로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집으로 향해요. 근데 당시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집은 사라졌고요. 신축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인근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열이면 열, 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돌아와서 이박 형사가 거짓말인가?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허 씨를 돌려보내고 조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허 씨의 옆집에 살던 75세 노씨 할머니의 존재가 있다는 건 확인을 해요.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그러니까 허 씨의 말대로라면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이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돌아가셨을까? 찾아보니까 사망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은커녕 폭행, 변사 사건 이런 걸로도 접수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를 놀렸네, 거짓말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막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미친 사람 상대하더니 너도 미쳐가냐 뭐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박 형사는 허 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먹고 할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자, 자신의 인맥 그리고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할머니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할머니가 살아는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요. 실제 사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족들이 과거에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시에 의사에게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두개골 여러 군데가 골절이 돼 있다. 이게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부상은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당시에 의사가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게 그냥 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은
병원비가 이제 보험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액의 병원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를 살리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가 깨어나지 못했고요. 뇌출혈로 인해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이 할머니에게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박 형사는 허 씨의 범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인데 범인이 아니고서야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심증은 확실하죠. 근데 이미 시간이 몇 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 박 형사는 허 씨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허 씨의 진술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걸 대조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상흔이라던가 내부 손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허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할머니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거를 거부하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당시에 이거를 왜 거부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에 박 형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세요라는 그런 부탁만 남길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가족들은 그냥 그 길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정황 증거는 너무 많은데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혈흔이 묻은 옷까지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허 씨를 구속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허 씨가 자기가 범행할 때 사용했던 그 야구방망이를 유기했다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수색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박 형사가 파출소에 있다가 강력계 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면 허 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던 일기장 파일인데 여기 대부분이 막 그냥 횡설수설, 컴퓨터에다가도 횡설수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는데 여기에 잘 읽어보면 살인에 관한 언급이 조금씩 담겨 있기는 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의 일기를 보면 나 대신 죽을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글도 있고요. 2014년 5월 10일의 글을 보면 시체를 거두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산 아래에도 노인이 없어지고 문은 잠겨져 있고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박 형사가 이 일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진 2012년의 일기를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더욱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허 씨는 2012년 일기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계속 일이 꼬이죠. 박 형사는 그동안의 진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수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무조건 허 씨를 체포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사가 되게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허 씨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게 수사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앞서서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방문했던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처럼 그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하게. 박 형사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판단을 하고 할머니 유족들에게 거듭해서 양해를 구한 끝에 부검을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앞서 허 씨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2년 만에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 형사의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인이 고도의 두부 손상 후유증,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사망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선상 골절흔이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부터 측면까지 길게 골절이 된 흔적인데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 머리에 가해질 때 생기는 거라고 해요. 국과수는 할머니가 쓰러진 주방은 선상 골절흔이 생길 수 없는 장소다. 강한 외력, 누군가가 진짜 마음먹고 쳤을 때 이런 거에 의해서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범행 도구는 야구배트로 추정이 됐고요.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가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허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신빙성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국과수 심리분석팀 역시 총 8시간 동안 허 씨를 대면 분석한 결과 허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게 되죠. 박 형사는 직접 지난 2012년 움막살인 사건 발생 이후에 담당 형사들이 작성한 수사 기록
현장 사진, 기상 상태 등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허 씨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즉시 이 허 씨에 대해서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이 돼요. 허 씨가 파출소로 찾아온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사건이 발생된 지는 3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집념이 없었다면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일 것 같아요. 허 씨는 검사가 3번 바뀌고 나서야 구속이 됐는데요. 마지막 사건 담당 검사가 그동안 박 형사와 허 씨를 동행하면서 촬영한 100기가가 넘는 진술 동영상, 그리고 부검 결과, 국과수 진술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허 씨를 구속하기로 결정을 해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 씨는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두 명을 죽게 했는데 20년이 선고가 된 거예요.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 그리고 신고조차 안 됐던 암수 범죄 사건이 이 박 형사와 팀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추적 끝에 해결이 된 거예요. 사건 초기에 파출소에 있었던 박 형사님은 울주경찰서 강력 3팀의 팀원들과 계속해서 사건을 추적해왔어요.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의 막 해결에 매달리느라고 팀 실적은 완전히 최하위였고요. 이 팀원들이 정기 교육, 그러니까 승진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뒤로 미루고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매달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박동일 형사 그리고 팀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퇴직 3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이니까 하지 누가 하겠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18년 8월 19일 오전에 이 대공원의 관리사무소 직원 김 씨가 공원 순찰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전 9시 40분쯤에 장미연덕 주차장이랑 청계산 입구 도로가 접하는 지점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직원 김 씨가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검은 색깔 대형 비닐봉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여져 있던 위치가 되게 낮은 높이의 수풀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눈에 쉽게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직원이 물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가 8월 달이었고 8월 19일 정도 됐으면 되게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식물 갖다 버렸나? 아니면 동물이 죽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조심스럽게 이 검은색 봉투를 열어보거든요. 근데 이 봉투 안에 담겨있던 게 토막난 시신이었던 겁니다. 시신은 몸통과 다리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머리는 없는 상태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검은색, 흰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요. 이후에 경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하면서 최초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까지 추가로 찾아냅니다. 특이하게 머리는 또 담요로 쌓여 있었어요. 성인 남성으로 추정이 되어 피해자가 옷차림은 반바지 차림이었고요. 뭐 신분증이라던가 지갑, 신원을 특정할 만한 그런 소지품들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시신이 담겨있는 봉투가 주차장 수풀 속에 숨어있긴 했지만 딱히 범인이 뭔가 이거를 막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떠났는데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두 가지 추론이 좀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는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범인의 심리가 반영이 됐을 수 있고요. 비면식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로 시신 처리가 급박해진 범인이 미처 은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했는데 사인을 밝혀내기가 힘들었어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구를 이용해서 훼손했다. 시신을 훼손했다. 요 분석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채취했고요. 이 지문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51세의 남성 안 씨라는 것까지 밝혀내요.
자, 피해자의 신원이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주변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지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수년 전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의 주소였던 거예요. 정확한 주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과도 떨어져서 20년째 홀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어딘가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경기도 일대 여기저기를 이게 거처를 자주 옮겨다니면서 떠돌이처럼 살았던 거죠.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요. 수사팀은 피해자 휴대전화 통신 조회를 했는데 여기서 8월 10일, 그러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기 9일 전이에요. 이때는 8월 10일, 그때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살해된 시점도 그때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동선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 어느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무게의 시신을 유기했다면 범인이 이거 반드시 차 없이는 안 되는 거다. 반드시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노래방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인 대공원 주차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해요. 이 노래방 입구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던 차가 있었어요. 소렌토 차량인데 이 차량이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확인된 날 저녁에 대공원 주변 CCTV 영상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이 노래방이 안양에 있는 노래방이었거든요. 안양의 어떤 특정한 노래방 앞에서 찍힌 차량이 마침 또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포착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이 더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어두운 저녁인데 전조등을 끄고 이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차적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노래방 주인 34세 변 씨의 차량이었어요. 경찰은 노래방 주변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고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 변 씨가 수상한 대형 검은 봉투 큰 거를 노래방에서 들고 나와서 차량에 싣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100%죠. 수사팀은 시신 발견 이틀 만인 21일 오후에 곧바로 변 씨의 노래방을 급습합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급습을 했을 때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변 씨가 이미 경찰이 출동하기 몇 시간 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합니다. 나 범인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위치는 빠르게 파악이 됐어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동해서 도주 중이라는 사실까지 파악이 됐던 거죠.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4시에 범인 변경석을 서산휴게소에서 검거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체포 직후에 변경석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해요. 여러분 이 얼굴 익숙하시죠? 많이 보셨었죠? 변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범행 동기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초반 예측대로 이 변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냥 노래방 주인, 이 밑에 보이는 이 노래방의 주인이었어요. 그냥 노래방 주인이랑 손님 관계였습니다. 변 씨의 말로는 8월 10일 새벽 1시 15분경에 피해자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변경석의 노래방을 찾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놀아주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 도우미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변경석에게. 그래서 변경석이 그냥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부도방으로. 근데 이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너 나한테 도우미 제공하고 내가 신고할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변 씨가 격분했고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경석은 카운터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여기까지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으면서 이 변경석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나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변 씨가 노래방 문을 닫고 가게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포털 사이트에 수풀이 많은 곳이 어딘지를 검색합니다.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유기하기 편한 곳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정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경에 변경석은 훼손한 시신을 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해요. 그런데 이후의 행적이 조금 특이해요. 노래방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닫고 열흘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 거기서 뭔가 시신을 훼손했을 테니까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열흘은 좀 길죠.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범행 도구는 카운터에 그대로 있어요. 경찰이 갔을 때 그대로 있었거든요. 열흘 동안이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면 칼은 없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 확인되지 않은 열흘간의 은둔 생활 이후에 변 씨는 노래방을 나와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후에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기 시작해요. 휴가 중이라고 써붙여놓은 노래방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 카운터와 화장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을 확인합니다. 내부는 아주 깨끗했어요. 정돈도 되게 잘 돼 있었고요. 다만 시신 훼손 도구로 보이는 이 도구는 카운터와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요. 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당시 나이 34세, 이름은 변경석. 자, 이게 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때 얼굴을 굳이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냥 노출이 되게끔, 공개가 되게끔 결정을 한 거죠. 평소에 이 변 씨는 주변 이웃들과도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노래방을 운영한 게 1년 정도가 됐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인근에 있었던 식당 사장님은 보통은 이렇게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손님들을 좀 자기네 노래방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도 하고 인사도 할 겸 해서 밥도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성격이 그렇게 온순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건 이전에도 노래방에서 숙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힙니다. 이후에 변경석은 구속 기소됐고요.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범 여부를 수사한 결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유기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1심, 2심 재판부는 변경석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만 선고합니다. 범행이 잔인해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범행 경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양형 이유로 밝히고 징역 20년을 때립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아주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었거든요.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이 변경석이 보인 행동들이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행적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초범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이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만한 것들은 뺐거든요. 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잔인하게 죽인 거, 시신 훼손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건 현장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방 내에서. 범행 도구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초범이다, 뭔가 우발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란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가 변 씨로부터 어떤 깊은 원한을 샀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경찰도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치정 문제 같은 것들이 얽혀있을 가능성 그리고 변 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변 씨는 초범이 맞습니다. 정신과 이력조차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시신을 토막 냈어요. 되게 힘들게 토막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왜 이렇게 눈에 다 띄는 장소에다 유기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변 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깜깜한 그곳이 시신을 감추기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 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숨겨진다는 판단을 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숨겨졌든 아니든 본인 나름에는 숨겨진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검색했던 내용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곳 자체가 도로변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그냥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외에도 변 씨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래방 홀에서 시신을 훼손한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전에 발생한 다른 이런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시신 훼손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벌어지거든요. 출혈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도 써야 되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변경석은 이거를 노래방 홀에서 합니다. 당연히 많은 양의 혈흔이 홀에 가득했겠죠. 열흘 동안 아마도 은둔을 하면서 이거 닦아내는데 시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원래 뭔가 그 이웃 상인들의 말들처럼 별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외톨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신 유기에 사용했던 차량을 다시 타고 도주했던 점이에요. 변경석은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의 차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으로 도주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특이점으로 짚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시신 유기 현장에 타고 갔던 차를 다시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경찰이 빠르게 변 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변 씨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같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이런 특이한 행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왜 저렇게 보이는 데다가 시신을 유기했지? 혹시 이걸 과시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냥 변경석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눈에 띄는 곳을 유기 장소로 택하거나 그리고 범행 장소에서 숙식을 하고 흉기는 또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다 비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수일 동안 생활했다는 사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인지 수준이나 어떤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훼손하고 유기한 끔찍한 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줄 수는 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짝만 벗고 그랬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이날은 1987년 발생한 칼 858 항공기 폭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로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예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의외의 인물도 한 명 있었습니다. 소설가 서현우 씨예요.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경청한 뒤에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오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어느덧 그의 차는 서울 동작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중간 지점쯤 갔을 때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밖에 트라제 XG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슬쩍 봤더니 이 남성이 커다란 정체모를 물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남성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들고 있었던 물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요. 서현우 씨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이 차 안에서 또 다른 물체를 꺼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요. 처음에 이 남성이 뭔가를 던졌을 때는 뭘 던지는 건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현우 씨는 두 번째 물체가 던져질 때 그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끔찍하게도 그 형상은 어린아이 것이었어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이 남성은 이미 저 멀리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늦었어요. 서현우 씨는 도주하는 차량 번호를 빠르게 메모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서현우 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박 씨도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던 거죠.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을 했고요.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남성의 팔에 들려 있었던 이 무언가가 축 처져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좀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는데 던져지는 순간에도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기절한 상태였거나 뭔가 약물에 의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찰은 서현우 씨가 메모해놓은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요. 그리고 아까 도망쳤던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신원 파악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살의 이진우라는 남성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경찰이 급하게 인천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씨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6시 15분쯤에 귀가하던 이진우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을 해요. 자, 그 시각에 현장에 남아있었던 경찰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현장에 남아있었던 경찰은 119 구급요원과 잠수부 15명의 협조를 받아서 한강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가 12월 중순이었어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단 말이죠. 수온이 엄청 낮았고요. 물결은 또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비까지 막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결국 구조대는 오후 5시 30분부로 수색 작업을 중단했고요. 다음 날 오전 8시가 돼서 다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랬어요. 혹시 그 안에 무언가 생명체가 빠졌다면 살아있기를 바랬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물속에 빠진 것은 아이들이 맞았고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끔찍한 범행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2003년 12월 19일 오전에 24살의 이진우가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싸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자기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갔다. 이게 이유였어요. 요 근래 이거 말고도 좀 부부싸움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막 그렇게 평소보다 되게 많이 심각한 싸움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의 아내가 며칠 전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샀던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 씨가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끌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아내에게 뭐 어디 간다, 뭘 하러 간다 뭐 이런 언질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자신의 두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에 가자는 말을 합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 씨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요. 어느 정도 달렸을 때 이제 신호에 걸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때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라면서 생수를 건넵니다. 아이들이 또 마침 목이 말랐던 거예요. 아빠가 준 물을 꼴깍꼴깍 마십니다. 두 아이 다 아빠가 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 안에는 이미 뭐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이 미리 섞여 있는 상태였죠.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은 의식이 몽롱해졌고요.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잠들게 됩니다. 이 씨는 그런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를 멈춰 세워요. 거기가 서울 동작대교 중간 부근이었어요. 오후 4시 10분경에 그는 정말 사람의 짓이라고는 차마 믿기 힘든 짓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씨의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5살 딸, 6살 아들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잠들어 있는 이 아이들을 그 차가운 한강물에 차례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집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 내가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 죽였다. 지금 아내도 죽이러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자기 엄마한테 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게 먼저 붙잡히게 되면서 또 다른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죠. 자, 범인 이진우의 사진입니다. 실제 얼굴을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진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7년에 같은 학교 학생이던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해에 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뒤에 정식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일찍 아이를 낳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에 가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부모님에게 얹혀 살았어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걸 뭔가 책임진다거나 수습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용돈을 타서 쓸 정도로 정신적인 독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경마에 빠지게 됩니다. 1998년부터 가천시 경마공원 그리고 부천의 TV 경륜장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버는 돈은 없는데 도박으로 계속 돈을 탕진하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돈을 썼겠죠. 결국 이 씨의 부모가 참다 못해서 이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일체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도박을 끊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자기 명의로 된 카드만 5개나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2000년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이런 거대한 빚더미를 갚을 능력은 당연히 없었죠. 고민하던 이 씨의 머릿속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 처지로는 가족을 책임질 수 없으니 그냥 아예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의 흐름이죠. 이 씨는 무려 2주 동안 범행을 계획합니다. 범행 장소에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답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어떤 걸 검색했냐면 한강에 투신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검색해요.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 검색했던 내용들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요. 꽤나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도박 중독은 계속됐어요. 범행 7일 전에도 경마를 하기 위해서 아내의 개인 카드를 훔치기도 했고요. 하루에 500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자신으로 인한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죽이겠다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와중에 또 다른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죄 없는 자신의 어린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아내마저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체포 당시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실제로 이 씨의 모습은 진짜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나는 지적장애 3급이라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더니 장애인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씨는 1999년부터 부천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요. 2003년부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죠. 이 씨는 곧바로 동작대교 유아투기 사건의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지금부터는 그 현장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3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동작대교 북단 41번째 가로등 밑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두꺼운 회색 외투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이 씨가 모습을 드러내요.
경찰이 5살에서 6살 난 아이 크기의 인형 두 개를 건넵니다. 자, 이 씨는 이 인형들을 가드레일 건너편 인도 바닥에 차례로 눕힌 뒤에 자기도 가드레일을 넘어서 인도 쪽으로 넘어와요. 이 씨가 먼저 들어올렸던 거는 여자아이 형상의 인형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머리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에 한강 물을 향해 인형을 던집니다. 이어서 남자아이 형상의 인형까지 같은 방법으로 던져요. 그런데 이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른 이 씨의 표정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덤덤하고 태연했어요.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제 이 씨에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말 기가 막혀요. 가장 먼저 현재 심경을 물어봅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너무 착잡하고 괴롭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안타깝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건 맞지만 생활고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 보통은 가해자도 죽음을 선택을 하거든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기자도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를 내던진 후에 부인까지 죽이려고 했으면서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씨의 대답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이라면 제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살인은 저질러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범행 후에 내가 후회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편한가 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씨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이 씨는 예정대로 살인 혐의를 입증받았고요.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징역 15년형이에요. 여기서 15년인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항소를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지적장애 3급이었고 정신과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년형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가벼운 신경성 질환이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해도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15년형이 되는 걸까요? 철저한 계획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 둘을 살아있는 상태로 약을 먹여서 수색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차디찬 물에 던져 죽였는데 15년형이에요. 이번에도 뭐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댓글에 막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실 것 같은데 눈에 보여요. 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에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로 미뤄봤을 때 이 씨가 상고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냥 기각됐을 확률이 높겠죠. 정상적으로 복역을 했다면 이 씨의 만기 출소일은 2018년 12월입니다. 이미 출소를 했을 거예요. 현재 나이는 44세고요. 보통 아이들을 기관에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맡기고 나서 가끔 일찍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엄청 행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왔다는 거, 그리고 일찍 왔다는 거. 이 5살 남매도 그날 아빠가 자신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을 때 정말 신나고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 차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행복해하다가 아빠가 주는 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죄 없는 두 어린아이를, 그것도 친자식을 살해한 악마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한 달 전이죠.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한 미제사건 범인들의 긴급 체포 소식을 발표합니다. 무려 21년 만에 들려온 범인 검거 소식이었어요. 범인들이 검거된 이후에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고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52세의 이승만, 51세의 이정학이에요. 이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에 발생한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요. 200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범으로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범인들이 현장에 DNA를 남기지 않았거나 CCTV가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범인이 남기고 간 물건이 있었음에도 당시 기술의 한계로 붙잡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년 가까이 지난 후인 2017년에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의 DNA 일치자가 나타나면서 결국에 2022년에 범인들이 특정되고 검거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건 준비하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어떻게 DNA 대조자를 찾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내용과 좀 집요한 과정들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두 사람, 이승만, 이정학이 저지른 두 건의 범행은 어떤 것이었는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송촌동에서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이 시작돼요. 당시 가양이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노씨가 동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 주유소 앞 골목길에 이 경찰관 노씨가 들어섰을 때 벌어져요. 이곳이 주민들 통행도 좀 뜸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차량이 달려와서 노씨를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았던 거예요.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커서 출혈도 많았고요. 노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멈춰선 차량에서 범인 중 한 사람이 내리더니 노씨의 상태를 살피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노씨가 차고 있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빼앗아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당시 이 권총에는 공포탄 한 발, 실탄 네 발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목격자가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목격 진술에 따르면 차량은 흰색 소나타 차량이었고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이었죠. 이 목격자는 괴한들이 경찰을 들이받은 직후에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경찰의 총기를 탈취했고 시내 쪽으로 달아났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사고를 당했던 경찰관 노 씨는요, 머리와 척추에 아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서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사팀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이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실탄이든 총기가 탈취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 괴한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시간 전에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범행을 진행했다고 봐야겠죠. 이 도난 차량의 차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퇴근길에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했는데 대여점 앞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잠깐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밖을 내다봤더니 차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차량 추적에 나섰고요.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새벽 3시경에 이 차량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된 장소가 범행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앞 공원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경찰이 했던 추정은 괴한들이 이곳에 도주용 차량을 대기시켜 놨다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 차를 갈아타고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차량 내부를 좀 살펴봐요.
콘솔 박스에 있었던 20돈짜리 금팔찌가 사라졌고요. 핸들과 기어 등 곳곳을 기름 같은 걸로 막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없어진 팔찌는 차량 주인의 것이었어요. 차량을 감식을 했는데 범인들이 철저하게 흔적을 지운 탓에 의미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범인들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총기를 탈취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은 그들이 계획한 진짜 범행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겁니다.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에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으로 현금 수송 차량이 들어와요. 당시 차량에는 가방 두 개에 각각 3억씩 총 6억 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돈가방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때 이 현금 수송 차량을 따라서 들어왔던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서 복면을 쓴 두 명의 강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 복면을 쓴 강도들은 앞선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을 공격했던 이유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총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당시에 이 현금 수송 차량 운전기사였던 박 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주차를 하고 내렸을 때만 해도 별다른 낌새가 없었대요. 근데 수레에 돈가방 두 개를 싣고 뒤돌아섰는데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요. 강도는 먼저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천장을 향해서 공포탄을 발사했고요. 직원들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해요. 당시 현장에는 현금 출납 담당 과장인 김 씨와 청원경찰 박 씨, 그리고 운전기사 박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청원경찰이랑 운전기사는 차량 앞쪽으로 몸을 피했는데 이 과장 김 씨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벅지하고 가슴 등에 세 번의 총격을 당해요. 자, 김 씨가 쓰러지고 나서 범인들은 3억 원이 담긴 가방 하나를 챙겨서 서둘러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기까지 3분이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범인들이 두 개의 돈가방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이게 그 운전기사였던 박 씨가 엄청 강하게 저항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범인들이 현금 가방을 옮길 때 다시 차량에 올라타서 이 운전자가 다시 차량에 올라타서 후진을 하면서 범인들의 차량을 한 세 번 정도 들이받았던 거죠. 엄청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범인들도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몰랐거든요. 본인들은 총도 들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가방만 챙겨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 총격당했던 과장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30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두 발의 총알이 확인이 됐고요. 이 세 번의 총격 중에 한 발은 그냥 아예 몸통을 관통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일단 대전 밖으로 통하는 길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고요.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범인들의 차량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행 장소에서 불과 한 13m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 차에는요, 현금 수송 차량과 충돌했던 흔적, 아래쪽에 있는 사진, 그 흔적이 남아있었고요. 차 안에는 불을 지르려고 했던 흔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차량 감식을 했더니 여기서도 범인들의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유류품에 있던 지문이나 DNA가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도 앞서 경찰을 습격했던 사건처럼 차주가 시동을 켜두고 잠깐 담배를 사러 간 사이에 도난을 당했던 차였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훔치고 가까운 거리에 차를 버리고 차량을 바꿔서 도주한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나중에는 흔적이 발견이 됐지만 뭔가 지우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죠. 이런 점은 앞선 경찰 습격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범인들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경찰은 확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총기가 탈취된 이후에 그 시점에 총기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딱 그 시점에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탄피가 38 구경 리볼버 탄피였다는 점. 근데 이 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곳은 경찰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탄피에는 각각의 일련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취당한 그 경찰의 것과 일치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그랜저 차량에서 유류품들을 수거를 해요. 정밀 감식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당시에 이 그랜저 차량 창문에 세겹으로 썬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점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전 일대에 있는 썬팅 업체를 다 탐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들을 기억하는 한 목격자를 찾게 돼요. 썬팅 업체 직원의 말에 따르면 20대, 3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찾아와서 직접 썬팅을 하겠다면서 그랜저용 썬팅지를 사갔다는 거예요. 특이했던 건 이 두 사람이 차량도 가져오지 않은 채 썬팅지만 구매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직접 붙인다고 해도 창문 모양에 따라서 재단을 해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두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도 않고요. 앞선 경찰 습격 사건과 목격 진술을 종합한 경찰은 범인들의 몽타주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현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몽타주가 담긴 수배 전단 13만 장을 배포해요. 이후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고 해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년 동안 목격자와 전과자 5,300여 명, 차량 9,200여 대, 통신조회 18만 2,300건, 2만 9천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에는 단서를 잡지 못합니다. 은행 내부자들이랑 퇴직자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은행과 주변에 설치된 CCTV는 2001년 당시에 화질이 너무 떨어졌고요. 이 그랜저 차량을 세워두고 도주했던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한계에 다다를 무렵인 2002년 8월에 경찰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알려진 경찰의 판단 때문에 경찰이 엄청 욕을 먹었죠. 뭐였을까요? 세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제보였는데 한 남성이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거꾸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사를 하면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던 거죠, 당시에. 근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당시에 수사팀이 3명 중 1명에게서 자백까지 받았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근데 뭐 총기라던가 훔쳐간 돈의 행방 뭐 이런 물증도 전혀 없었고 결정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에 영장은 기각됐고요.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남성들은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해결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증거와 수사 과정이 있었어요. 일단은 2011년에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신설이 되면서 전담팀에서 이 사건을 인수받게 됐고 당초의 사건이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태환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 태환입법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2017년에 전담팀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수거했던 범인의 유류품 가운데 마스크와 손수건을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당시 최신 기법,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해요. 그래서 2001년 당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범인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술, 요거 증폭 기술을 통하면 10억분의 1g만 있어도 DNA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폭 기술을 통해서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력한 범인의 DNA는 검출을 했는데 이 검찰과 국과수가 확보하고 있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대조군이 없이 범인을 특정하라는 건데 이거는 쉽지 않죠.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죠. 그러던 2017년 10월에 전담팀에게 드디어 DNA 일치자가 나타납니다. 충북에 한 불법 게임장에 남겨져 있었던
담배 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찾던 같은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전담팀은 종업원과 손님 등 이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천여 명을 수사하면서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2001년 당시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몽타주하고 얼굴을 비교하고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쳐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추려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이후에 또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요한 추적 끝에 유전자의 주인이 이정학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이후에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정학을 검거해요. 그리고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이승만까지 체포를 하면서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정학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이후에 이승만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얼마 안 가 본인이 주범이라는 것을 자백했죠. 경찰을 차로 치어서 권총을 탈취할 때 직접 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에 은행 직원에게 총을 쐈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아마도 프로파일러의 신문도 있었을 거고 공범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내가 불법 복제 테이프를 팔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단속을 두 차례 걸렸다. 그러면서 구치소까지 다녀오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정학을 끌어들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과 총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주범 이승만이 승용차를 두 차례 바꿔서 갈아타면서 권총과 돈가방을 대전대 인근 야산에 숨겨놨다. 돈가방은 범행 후에 다시 만나서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졌고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좀 다릅니다. 아무튼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졌고 권총은 야산에 그대로 놔뒀는데 2008년에 개발 얘기가 나와서 혹시 발견될까봐 다시 꺼내서 망치로 잘게 부숴서 조금씩 나눠버렸다 라고 진술을 해요.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을 강도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앞선 경찰 총기 탈취 사건까지 더한 거죠. 이승만은 2022년 9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왜 자백했습니까?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완전 범죄를 꿈꾼 건 아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찰관과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면서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담팀의 노력과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21년 만에 두 사람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죠.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긴 대전경찰청은 9월 14일 입장문을 발표해요. 2002년 당시에 수사본부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받아서 고초를 겪은 3인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사람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그쵸? 현재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범 및 추가 범행 여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은 추후에 계속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김 씨는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고 해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동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이 직원들이 12년 동안이나 때가 되면 고인을 참배하러 다녀왔다고 해요. 현재는 당시 직원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유족과 협의를 해서 참배를 멈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장기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범행의 완전 범죄를 꿈꾸는 누군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오후 3시 27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어느 중년 여성이었어요.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119 대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도착한 곳은 한 빌라였어요.
당시 사건이 벌어진 빌라입니다. 자,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아요. 경찰이 손잡이를 잡고 돌려봐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경찰의 코끝에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되게 선명하게 맡아졌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 손잡이를 부수기 시작해요. 다행히 문은 곧 개방이 됐고요. 경찰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실제 집 안의 모습입니다. 냄새의 근원은 예상대로 이 방바닥 한가운데 모아둔 옷가지와 이불에서 피어나는 불길이었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불을 진압했고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발견해요. 방 안 침대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이 중년 여성은 흐릿하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어요. 이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현장에 남은 경찰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봤던 거죠. 자,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고의 진상이 빠르고 쉽게 밝혀집니다. 정확히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발견된 이 8살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 이미 사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던 거예요. 당연히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아이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원 조회가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그 중년 여성만이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상대로 이 여성은 사망한 아이의 친엄마였습니다. 이불과 옷을 모아서 불을 지른 것도 그녀의 지시였어요. 경찰이 현장을 발견했을 당시에 이 여성의 몸 여기저기는 자해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시기는 했지만 이 중년 여성은 그날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를 살해한 범인은 친모이자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여성 백씨였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뒤에 나도 죽으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장 상황도 그녀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백씨는 그 즉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요. 자, 2021년 1월 8일 늦은 밤 백씨는 8살 난 자신의 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합니다. 시신은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생활을 했고요.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백씨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처지를 비관했고 나라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생계비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모으기는 힘들었다. 더군다나 딸아이 또한 이미 입학을 했어야 할 나이지만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녀는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아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죽지 못했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 분명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아무리 생활고가 심했다고는 해도 이게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하고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해 본 적도 없는 채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그 시작과 해답은 모두 백 씨에게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이 백 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혼자 집을 나오게 되죠.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백 씨는 여기서 남성 김 씨를 만나게 됐고요.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딸까지 낳아요. 이 딸이 아까 그 사망한 그 8살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요.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말다툼 중에 김 씨가 별거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게 돼요. 남편이 나간 거예요. 이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딸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이의 친부 김 씨도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요. 경찰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좀 달랐어요. 이 김 씨와 백 씨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했던 이유가 딸의 출생신고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백 씨는 법적으로는 전 남편과 부부잖아요. 이쪽이랑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을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촉은 안 했는데 문제는 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입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 씨가 당시에 이 아이를 자기 호적에라도 좀 올리기 위해서 경찰, 동사무소, 교육청 여기저기 문의를 넣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미혼자 간에 출생자가 생기면 반드시 그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인 김 씨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수개월 동안 이 친엄마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정도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친부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답변을 들은 아빠 김 씨가 백 씨에게 그냥 적절하게 좀 상황을 꾸며가지고 아이 출생신고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나 좀 뭔가 조금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백 씨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몇 번이나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도 출생신고를 계속해서 미뤘고요. 결국 아이는 8살이 다 될 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출생신고를 미뤘을까요? 이 백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놀랍게도 이 백 씨의 거짓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백 씨가 생활고와 가난에 시달렸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꾸준하게 아이의 아빠 김 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아왔던 거예요. 이 김 씨, 아이의 아빠 김 씨는 별거 중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백 씨에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택배 일을 하고 있었대요. 언제나 성실하게 일을 했고 월급 받으면 이 대부분을 다 백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백 씨의 휴대전화 역시 김 씨의 명의로 돼 있었어요. 휴대폰 요금까지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집 월세,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공과금들도 전부 김 씨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 씨와 딸이 살고 있었던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월세가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늘 때가 되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입금이 됐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백 씨가 무슨 생활고에 어떻게 시달렸다는 걸까요? 먹는 것도 해결이 됐을 거고 주거비용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내주고 있는데 어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걸까요?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백 씨는 김 씨에게 꽤나 자주 돈을 요구합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좀 비싼 배달음식이나 인터넷 비용,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 이런 것까지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요구하는 게 조금 무리한 요구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김 씨는 묵묵히 응해줬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줬던 거죠. 어떨 때는 이 집 현관 우유 주머니에 몰래 현금을 두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쓰라고 그랬겠죠.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백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아이의 아빠가 백 씨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예요. 2020년 10월 22일에 이 백 씨가 생활비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김 씨가 내일까지 출생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보내라. 주민번호나 등본 같은 거. 애 출생신고한다고 돈 받아간 게 벌써 세 번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백 씨는 출생신고에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진행되는 건 없었고요. 이대로는 취약통지서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유를 물어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전히 법적 문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에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 김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소환이 되는데요. 이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사 내내 죄책감으로 상당히 괴로워했었던 김 씨가 모든 조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의 휴대폰 메모장에 동생에게 남긴 듯한 그런 메모가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아이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딸 없이 살 자신도 없어. 단 세 문장만이 적힌 유서 형식의 메모였습니다. 이 김 씨의 유족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김 씨가 딸을 정말 끔찍하게 아꼈다고 해요. 주말만 되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입버릇처럼 밖에서 딸 자랑을 하던 그런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일이 바쁘지 않은 날에는 딸을 택배차에 태우고 나들이를 다니거나 같이 밥을 먹기도 했었죠. 사망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보니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나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마지막까지 딸과 함께하고 싶어했던 김 씨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두 사람의 합동 빈소를 차려요. 또한 아이의 부검이 끝나던 날까지 장례를 미룹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도 법의 한계가 제약을 걸어와요. 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는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친부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이 아이가 무연고 시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김 씨가 함께 안치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족들이 구청 측에 사정을 해봐도 실제 아이 아빠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경찰 측에서 이 두 사람이 부녀관계라는 확인서를 써준 뒤에야 인천의 한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될 수 있었다고 해요. 사건 당일에 백 씨는 김 씨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라고 쓰여 있었던 이 A4 용지와 100점짜리 시험지였어요. 아이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시험지를 아빠에게 자랑했던 거죠. 이에 김 씨는 기뻐하면서 축하한다는 답장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낸 바로 그날 밤 백 씨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합니다. 8일부터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 씨가 그때부터 좀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불안감을 호소했었는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백 씨에게 아이가 어딨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백 씨는 자신의 고향집에 갔다는 핑계를 댑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걸까요? 이 사건이 사실 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짧게 뭐 언급은 되어 있었으나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조사 내용과 이 경찰의 추정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아이 아빠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복수심에 김 씨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딸은 자신이 배아파 낳은 친딸이었죠. 당시에 김 씨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딸을 위해서 이 백 씨와 다시 살림을 합친 후에 지방에 가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미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아이는요. 사망 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법적인 한계와 공백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요. 1심에서 그녀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2심에서는 이 백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22년형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는 생전에 이 아이가 불리던 이름으로 사망한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준비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부근에 노란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여성을 바짝 쫓아가기 시작해요.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고 있죠. 이후에 그는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노란 점퍼의 남성은 여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남성은 오래전부터 시도해온 살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이 반드시 또 생길 거라고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생방송하기 바로 전날 벌어진 사건이어서 그날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가 이번 주 생방에서 좀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건입니다. 2022년 9월 14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던 여성 영무원 A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가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걸 들은 역사 직원 2명이랑 사회복무요원 1명 그리고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했고요.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 영무원은 병원에 이송된 당일 밤 11시 30분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인의 정체예요. 그리고 그가 계획해온 범행의 실행 과정이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범인은 이 여성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이자 동료 직원이었던 31세의 전주환이었습니다. 현재 신상공개가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과거 동료 직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된 걸까요? 이 피의자 전주환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랜 기간, 약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약 3년간 이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300차례 이상의 전화나 문자를 남겼고요. 불법 촬영까지 해요. 그래서 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유포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기도 했죠. 이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후에도 이런 짓을 멈추지 않아요. 문자를 보낼 때 너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합의하자. 이거는 협박이죠. 원하는 조건이 뭐냐? 다 맞춰주겠다. 이런 문자들만 한 20여 건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전주환은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9년을 구형받게 돼요. 그리고 1심 선고를 딱 하루 앞두었던 그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구속 상태였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불구속 상태였다는 거. 그는 이미 신당역에서 1시간이 넘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거죠. 범행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범행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 배치표를 확인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오후 6시부터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빼내냐. 직위 해제가 됐어도 공사 직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접속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내부망을 통하면 개인 연락처라던가 근무지 정보 그리고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뭐 그 사람의 주소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그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고 나서 네 차례나 이 A씨의 주소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총 5차례나 이 A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밝혀져요. 근데 이때 알아냈던 주소가 피해자가 옛날에 살던 주소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지를 못하니까 근무지로 쫓아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 속의 여자를 피해자로 착각하고 쫓아갔던 겁니다. 그 지역이 피해자가 살았던 지역이었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범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전주환은 사건 당일에 신당역까지 갈 때도 평소처럼 뭐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했고요. 휴대폰에 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요. 범행을 위해서 미리 집에서 쓰던 흉기를 챙기고요. 일회용 위생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때 이 위생모를 착용해요. 코팅 장갑도 꼈었고요. 동선을 숨겨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고 추적을 따돌리고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체포 당시의 CCTV 화면을 보면
이놈이 정말 제대로 작정을 했구나 싶은 모습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 속에서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자, 지금 띄워드린 사진은 영장 실질 심사 때 입었던 점퍼입니다. 안감이 노란색인 거 보이시죠? 그 CCTV 화면 속에 그 점퍼를 뒤집어 입은 거예요. 양면 점퍼인 거죠. 이런 옷을 굳이 입었던 게 우연일까요? 그는 집 근처 은행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인출을 못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도주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행적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주장은 달라요. 내가 구속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이 돈을 주고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경찰 조사 때는 계획 범죄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말을 바꾸는 거죠. 심신미약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범행 전부터 이후까지 전주환은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방해 하나 없었을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시작은 불구속 수사, 이게 문제였어요. 피의자 A씨는 전주환을 두 차례나 경찰에 고소했었어요. 먼저 2021년 10월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자, 당시에 경찰이 전주환을 붙잡아요.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거예요.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구속이 안 됐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하고 넘어가면 전주환은 이미 과거에 전과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도 있었고요.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달짜리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 이게 전부였어요. 이거는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이 빠르게 출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후에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스토킹을 당하기 이전에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위험하다고 판단을 안 하면 뭐가 위험한 걸까요? 이런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욕 나오는 일이에요. 이후에도 전주환의 협박은 계속됩니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에 전주환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해요. 이게 두 번째 고소였어요. 근데 분명히 전주환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아요. 이유는 고소하기 어렵다. 같은 사건으로 취급될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만 반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첫 고소 이후에 왔던 전주환의 연락의 내용이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도 사법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게 괜찮아,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이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지 말아야 하는 사고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직위 해제된 사람이 여전히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고 정보 접근 권한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교통공사 채용 전에 전주환이 이미 운전자 폭행 및 음란물 유포죄로 전과 2범인 상태였어요. 채용 전에. 문제는 그럼에도 어떻게 채용이 됐냐는 거죠. 전과 2범인 상태로. 그 이유는 해당 전과로 벌금형만 받았을 뿐 입사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목보다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을 채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관이나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방심했던 거. 괜찮아, 나중에 처리해, 급한 거 아니야, 이런 애 뽑는다고 별일 있겠어? 이제 정신 차렸겠지.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것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져서 결국에는 전주환한테 범행 무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8살의 꽃 많은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에 2인 1조로 순찰을 돌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건 맞아요. 그날 당일은 전주환이 범행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돌았다면.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배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의 정보는 가해자에게 오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 아니었어도 다른 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사건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됩니다. 초반에 경찰은 전 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했는데요. 이후에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요.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요. 형법상 살인보다는 형량이 무거운 건데 앞으로 이건 지켜봐야겠죠. 살인자 전주환은 이전에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고요. 범행 당일에도 법원에 두 달치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인데요. 여기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관련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